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이 커리큘럼, 생명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소개하고자 하려는데요. 생명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과목을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얘기하는 수능적인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을 위해서 준비한 선생님의 생명과학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완성이라고 얘기해서 전체 범위에 있는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그러면서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경향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걸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강좌 중에 하나인 개념 완성 강좌가 있고요. 이 개념 완성 강좌에서 학교 시험에 대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명확하게 생명과학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까지 있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이렇게 5단원 안에서 20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은요, 1단원 그리고 2단원, 1단원과 2단원 안에서 20문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능이라고 하는 이 시험에서는 1단원하고 2단원에서 많이 나와봤자 문제는 총 4문제 출제가 되는데, 반면에 우리 학교의 시험은 1, 2단원에서 20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지엽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개념들이 많겠죠. 그런 의미에서 학교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선생님이 개념 완성 강좌가 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뼈대도 세우지만 이 부분은 얘들아 좀 지엽적이긴 해. 여기서 말하는 지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수능에서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을 텐데, 여기 남아있는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소와 효소의 종류는 중요하게 얘기를 하게 될 거란다. 이 부분까지는 좀 꼼꼼하게 알아둬야 된단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딱 맞춰진 개념 완성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실력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개념 완성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저랑 같이 간단하게 문제는 풀기는 풀어요. 근데 이 개념 완성을 공부할 때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어떤 친구는 선생님을 만나서 생명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과목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개념 완성 강좌에서 좀 더 주력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이 단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자, 개념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천천히 풀어나간다 라고 얘기한다면, 마지막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자, 정리정돈 할 수 있는 문제풀이 요 정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딱 풀다 보면 개념 완성 안에는 개념이 거의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개념이 80%고요. 나머지 20%가 그와 관련된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막상 여러분 시험에 딱 들어갔을 때 3월이나 4월, 5월, 6월 들어가서 학교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 좀, 우리 학교 선생님은 문제를 좀 난이도 있게 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능 기출문제, 기출문제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은 수능 기출문제에서 문제를 내신다고 하던데요, 문제 난이도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거나 어느 정도 깊이감 있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학교 시험들도 요즘에 정말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최근에 학교 시험지들을 다, 선생님이 정보를 다 가져와서 이만큼 되는 내신 시험지를 주르륵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다 봤는데, 그 안에서 전체 문항 중에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변별력,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는 변별력,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문제는 기출문제 수준 정도로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쾅쾅 하고 몇 문제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는 학생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개념 완성을 넘어서 실력 완성, 이 실력 완성은 바로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자, 개념을 공부한 학생들이 실력 완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실력 완성에서는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 다 까먹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면 시작하자마자 1단원에 대해서 압축 정리합니다. 따다다 딱 하고 1시간 정도 압축 정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 푸는 수준 자체가
기출문제 수준으로 의미 있게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꼼꼼하게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짜놓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념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번 겨울에 한 바퀴 다 돌리시고요. 자, 1월하고 2월, 3월 될 때까지 한 바퀴 다 돌리고 그리고 자, 실력 완성 강좌를 자기 자신의 시험 범위에 맞춰서 1단원과 2단원의 시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1, 2단원의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압축 그리고 문제풀이 강좌 문제풀이를 들으시면 되고 자, 시간 지나서 나중에 2학기가 됐더니 3단원, 4단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3단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3단원에서의 개념 압축 한번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 개념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자, 한 바퀴 다 돌린 학생이니까 그러면 실력 완성해서 너네들 까먹었지 그럼 내가 정리정돈 해줄게 라고 얘기하며 압축 정리되어 있는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3단원 문제를 풀게 되는 그래서 자 잊어버렸던 기억도 되살리고 그리고 이제 내신에 수준 높은 내신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진 강좌가 자 실력 완성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은 모두 다 완벽하게 1등급으로 만점 1등급 만점이 완성될 겁니다만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전. 아, 나는 조금 더 유전 문제를 좀 잘 풀고 싶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박지영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더니 생명과학 재밌는데? 근데 할 만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약간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않겠니? 나의 착각인가요? 보통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생명과학 재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전 부분에 대해서 나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유전에 대한 스킬 좀 어렵게 푸는 것이 아니라 좀 가볍게 그리고 유전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2학년 때부터라도 기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의 자, 이 강좌 이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이런 큼지막한 것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별명이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좀 민망하지만 빛지향이라고 얘기하는 별명이 좀 있거든요. 생명과학에. 생명과학은 생각보다 유전도 잘해야 되고 비유전도 좀 까탈스러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힘들어했던 베이스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촥 하고 빛을 내려준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개념 완성에서는요. 정확하게 고등학교 2학년 학교 내신을 위한 개념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강좌명과 함께 자, 이 특징은요. 완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념 완성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왜 나왔냐면 이런 뜻은 왜 배우는 거냐면 흥분의 전도를 배우고 왜 근육을 배우는지 근육 배우고 난 다음에 왜 신경계를 배우는지 단원간이 넘어가는 그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념부터 문제풀이 개념이 80%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20%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핵심부터 지엽까지라고 얘기한다면 생각보다 학교 시험이 더 꼼꼼합니다. 적은 범위 안에 많은 양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함께 탐구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압도적으로 생명과학의 1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그 다음에 실력 지향이라고 얘기하는 실력 완성에 관련된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실력 완성은요. 교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념과 관련된 교재, 자, 이 책은 자, 실력, 문제풀이 교재라고 생각하면 돼서 개념 교재 따로, 그 다음에 또 실력 교재, 문제풀이 교재 따로입니다. 이렇게 따로 된 강좌 안에서는 이 강좌는 문제풀이 강좌예요. 자, 이 문제풀이 강좌는 3월에 개강을 하면서 이 3월에 개강하는 이 문제풀이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압도적인 1등급을 하려면 결국은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기출에 여러분들의 내신 기출의 시험지를 쭉 한번 살펴봤더니 다 무난한 시험지 안에 대략적으로 4, 5 문제는 어려운 기출 문제가 반드시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말고 반드시 이 4문제까지 완벽하게 다 맞아야지만이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을 위해서 또는 만점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확하게 문제풀이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이 책 안에는 첫 번째 OX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개념을 OX 책을 딱 열자마자
1단원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 너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니? OX 퀴즈처럼 이 퀴즈에 내는 문제가 매 단원마다 50문제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렇게 개념을 복습하고 난 다음에 기출. 소위 말해서 좀 어려운 기출문제 수준까지 해당되는 이 문제가 필수 문제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 국어랑 영어랑 수학에 해당되는 주요된 과목을 공부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텐데 생명과학만큼은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과 함께 자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모두를 선생님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따라갔더니 개념도 공부했고 문제도 풀어냈고 내신도 만점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유전에 특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은요. 여러분들 중에 쌤 저는 좀 유전만큼을 미리 잡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거든요.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쯤 되면 자 근데 여름쯤 되면 생각보다 고3 커리큘럼은요 다 어려운 센 커리큘럼들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수능 입문편이라고 얘기하는 강좌를 듣고요. 자 수능 입문편이랑 살짝 겹쳐지지만 모든 전범위를 아울러서 즉 모든 내용을 천천히 풀어나가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이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추천하는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 입문편을 듣고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을 통해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요 막상 이제 정말 겨울에 수능과 관련된 준비를 하러 딱 들어갔을 때 쌤 제가 다 이게 듣긴 들었는데 까먹은 거 까먹으면 어떡하죠?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저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현장에서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완벽하게 차이 나는 건 한 번 해본 애와 해보지 않은 애들은 자 그 다음 겨울에 시작할 때 달려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 자전거도요. 자전거도 낑낑낑 거리면서 결국 자전거에 두 발을 떼고 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 1, 2년간 안 타다가 다시 이제 자전거를 너무 오랜만에 타죠. 초반에 이거 어떻게 균형 잡아야 되지? 잠깐 약간 휘청거릴 뿐 그 다음으로는 너무 왕 하고 잘 나간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이거를 좀 더 특화시켜 보겠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앞서 나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전과 관련된 부분에 자 수능 입문편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요 강의까지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유전 파트에 대해서는 자 선점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예비 수험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의 강좌 중에서도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킬러7이라고 얘기하는 강좌 그리고 가계도만 시리즈별로 기초편, 조건분석편, 기출편, EBS 분석편이라고 얘기하는 가계도만 따로 놓여져 있는 선생님의 시리즈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건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유전특강을 듣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자 선생님은 좀 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년간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개념 완성 그리고 실력 완성 마지막으로 유전 특강을 통해서 완벽하게 생명과학을 즐겁게 마무리하며 자 이제 선생님이랑 1년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박지영 선생님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